알려줘? 펌프질 알지? 아, 요거? 안녕하십니까. 잿벌입니다. 오늘 제가 드디어 아반떼 CN7을 타고 나왔습니다. 아, 이 차 진짜 빌리기 힘들었는데 그린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린카를 빌려가지고 주행을 시작을 해보는데요. 요번에 나온 아반떼,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굉장히 날이 선 디자인들과 되게 세련되게 변했어요. 역시나 안정된 디자인은 아니어서 호불호는 많이 갈리는데, 저로서는 이런 젊은 디자인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디자인 자체가. 저번에 제가 여동생의 남친차 삼각대를 리뷰를 했었는데, 삼각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혁명이었죠. 좀 다른 의미로. 그때는 진짜 좀 못생겼잖아, 삼각대 같은 경우는. 근데 요 아반떼 같은 경우는 전면 모습 같은 경우도 좀 소나타랑 좀 비슷하게 만든 것 같고, 되게 세련되게, 특히 뒷모습은 K5랑 더 비슷한 것 같아요. 안 좋은 점은 옵션이 많이 안 들어간 차량이에요. 디스플레이랑 뭐 이런 것들은 좀 간단히 들어가고, 그 외에 나머지 옵션들은 좀 거의 다 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1900? 2000 안 되더라고요, 2000만원이 근데 현명하게 좀 사실 분들은 이렇게 모던이나 이런 이제 깡통을 구매하셔가지고 외관 옵션, 그런 옵션만 넣고 LED 들어간 옵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쓸만한 옵션 몇 개만 넣어서 17인치 휠 정도로만 딱 바꿔주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가는 감성은요, 저번에 삼각대보다 훨씬 경쾌하게 나가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적고요. 하지만 바닥에서 올려오는 소음이나 품절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자기는 어때, 느낌? 바닥 느낌은 많이 나는데 살짝 달구지 느낌 좀 있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차가 작고 안에 인테리어는 예쁜 것 같아. 인테리어가 되게 많이 바뀌었지? 차가 좀 생각보다 시원시원하게 잘 나간다. 1.6인데 우리 티볼리도 1.6이잖아요 그거는 발끝만 갖다 대면 얘가 울컥울컥 하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승차감이 괜찮네요, 되게. 시트가 편안하네. 나도 그 좋아. 그리고 잡아주는 이 느낌. 자, 이제 외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미쳤습니다, 디자인. 이쁘긴 진짜 예뻐요. 저번에 삼각대 제가 리뷰했었죠. 그거는 진짜 못생겨서 충격이었으면, 이 녀석은 너무 잘생기게 나와서 충격이에요. 자기가 여자 봐도 너무 이쁘지? 동생 남자친구 보고 있나? 괜히 삼각대를 사가지고 말이야. 진짜 좀만 늦게 사지. 너무 이거, 마음에 든다. 그래, 차라리 이걸 샀어야 좀만 기다렸다가. 어쨌든 전체적인 디자인 보시면은 우리 소나타 DN8 이거랑 좀 비슷하고요. 우리 이 아반떼 CN7. CN7 뜻이 뭔지 알아, 자기야? C클래스. C클래스. 그리고 N. 몰라요. C가 비슷하긴 해. C 세그먼트에 N이 들어가면 세단이야, 현대에서는. 세븐은 7세대란 뜻이야. 아까 이제 잠깐 뭐 주행도 좀 해보고 했는데, 확실히 삼각대보다도 잘 나가요. 훨씬 너무 경쾌하게 나가. 고대 완전 초전문가는 아니라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훨씬 더 가볍고 경쾌하게 나가고 승차감도 굿이었잖아. 그리고 이거 시동 켜놓은 상태인데 소리 들려? 약간 들려. 안 들린다고 해야지. 들리지. 안 들린다고 해야지. 자, 그럼 이제 디자인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전면 디자인 쪽 한번 보시면은, 이 녀석은 그린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요 눈알이 하나야. 원래 눈알 몇 개게? 세 개는 되나 보지. 공부했니? 전체적으로 모던을 사가지고 좀 외관 디자인 몇 개 넣고, 그렇게 되면 이제 눈알이 세 개가 들어가는 LED가 나오고, 이 녀석은 LED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불 전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눈하고 그릴의 사이가 좀 애매모호하지. 어디까지가 그릴이고 어디까지가 눈인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랜저에서 볼 수가 있잖아, 이런 디자인을. 내가 헤드램프가 어디까지인가. 요런 디자인을 좀 많이 잘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밑에 등급 차인데도 전면은 이거 풀옵션 차인가 이런 느낌 들지 않아? 되게 세련됐고, 요런데 모양이랑 요 밑에 하단부 요런데 나 이뻐 거기. 되게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 왜? 왜냐면 너무 또 강력하게 나왔잖아 이게. 나는 근데 원래 이런 스타일 좋아해. 젊음. 우린 젊음을 얻고 싶다, 그치? 난 이런 젊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는 하는데, 이게 또 싫다는 분들도 많아. 그럼 너무 또 무난하게 나와야지 그러면. 아예 삼각대처럼 가던가. 어쨌든 저는 이 녀석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아반떼라고 다 옆모습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캐릭터 라인을 아주 죽여놨어요. 망치로 쳐댄 것 같아. 장난 아니지? 와, 요거 개발하려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반면에 아쉬운 건 휠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휠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가 기본이고 두 가지가 옵션인데, 이 녀석은 15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 17인치 휠 넣는 옵션이 아마 50만원인가 할 텐데, 저 같으면 그 옵션을 넣겠어요. 요거는 너무 기본이라서 2000몇년도냐? 2004년도 우리 막 대학 들어갈 때 그때 차 휠 같지 않아? 맞아. 이 휠이 좀 아쉬운데,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높은 등급을 아직 못 구했네요. 일단 옆모습은 캐릭터 라인이랑 이런 게 너무 잘 살아있어서 이런 각도에서 봐줘야 돼. 차,
이 손이 비겠어. 면도돼도 되겠어. 그리고 후면부로 올수록 점점 더 과격해져. 진짜 너무 많이 꺾었어. 한 번, 두 번 꺾은 게 아니야. 다른 차 리뷰에서도 내가 보고 단차가 심하다는 거야, 되게.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단차가 얼마나 심한지. 이게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신경을 쓰고 보니까 당 엄청 크네요. 이 사이가 벌어진 게. 제가 한번 이따가 다시 제대로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요 뒷모습이랑 이런 데가 특징점이 굉장하고 아예 날개가 하나 튀어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예 리어 스포일러가 달려있는 것 같지 않아? 약간. 여자의 눈에서도 이쁘지? 나 이거 뭐 깜짝 놀랐잖아. 그치? 우리가 그때 봤던 삼각대가 아니지? 와, 그때 삼각대 우리 얼마나 충격받았어. 아직도 교제를 허락 안 하고 있는데. 난 말은 못하고. 자, 이거 단차를 보시면은 원래대로라면 크게 신경을 안 썼을 것 같은데 이거를 생각하고 보니까 괜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원래 벌어져야 되는 건 맞는데 이 차이가 크다는 거지. 그렇지, 그것이 단차지. 관계자 말로는 너무 많이 꺾어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신경 쓰고 보니까 좀 눈에 거슬리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뭔지 알아? 벌어진 게 너무나 일정해가지고 그냥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 전혀. 그래서 신경 안 쓰면은 상관없지만 신경 쓰고 보면은 왜 이렇게 벌어져 있지? 요 틈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 뭔가 근데 나는 줄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근데 좀 묻어난 스타일이라서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 이거 신경 쓰이신다면 여러분도 이거 한번 고려해봐야 됩니다. 와, 이런 데는 더 크네. 대박이네. 이건 조심하다. 여기 봐봐, 문틈 사이 봐봐. 근데 너무 크지 않아? 이런 데? 그리고 요 뒷면 같은 경우도 요런 데 틈이 이 넓어. 하지만 뒷면 모습이 앞면보다 더 세. 뒤에서 이 차를 뒤에 쫓아오면은 와 멋있다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 첫 차로 굉장히 좋지 않아? 완전. 초년생 첫 차로?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LED 옵션 익스트레이 디자인 2 70만원짜리 꽁 드십시오.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만 불빛이 나오고 그 디자인 들어가면 쭉 나와, 일자로. 훨씬 더 요즘 스타일이잖아. 한 줄로 이어놓은 스타일. 저 같으면 그 옵션 언제나 꼭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멍텅구리. 이쪽에 아무 구멍 없습니다. 그냥 다 막혀있어. 실제로는 요 밑에서 이제 배기구가 올라와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아반떼 N이 나올 거거든요. 터보로 1.6 터보나 2.0 터보 그런 거는 배기구가 아마 딱 달려서 나올 건데 그거 정도 가면은 스포츠카도 타고 싶고 하지만 가격이 그렇게 비싸면 안 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을까? 이런 디자인으로 스포츠카가 나온다면?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도 여기 버튼을 딱 누르면 열리는데 왜 반만 열리다 말아? 이게 뭐야? 열 때도 한 번 더 손을 대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약간 아쉽다. 여러분, 트렁크에 꼭 손소독제나 물티슈를 넣고 다녀야 돼. 이 안에 손잡이도 없어요. 트렁크 넓이는 역시 국산차답게 되게 넓어요. 자, 다시 닫아야 돼. 그러면은 진짜 봐봐, 이거 세차 안 된 차잖아. 이렇게 닫고 손이 더러워. 그럼 또 물티슈로 닦거나 손소독제 꼭 해줘야 돼. 이런 거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어때? 내 이게 딱 앉아있을 때 이 포스 느낌 이런 거 좀 한번. 근데 이 동급 차 중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좁지 않아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하지만 등받이가 좁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좀 살짝 이렇게 돼, 이렇게. 와, 이 가격대에서 이제 이런 시트 편안함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 역시 국산차 실내재 공간을 잘 뽑아. 하지만 이 녀석은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이런 걸로 조절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실내에는요, 색상 저 같으면 무조건 그 회색 빛깔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살짝 베이지 느낌 나거든. 때도 좀 잘 안 타, 회색은 또. 완전 흰색이 아니어가지고 무조건 그 색깔로 좀 선택을 하세요. 저 요즘 이제 블랙 아예 질려가지고 금방금방 질리더라. 잘 살고 있잖아. 어. 자, 일단 핸들이랑 뭐 이런데 전체적인 디자인들 이런 거 보시면은 핸들 같은 경우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무슨 스포크인가, 2인가, 3인가, 4인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죽 느낌이 나는, 어쨌든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런데 이제 스댕 좀 살짝 달아준 느낌. 근데 여기는 진짜 잘 만들어놨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인포테인먼트 이런 화면이랑 저기 이제 LCD 계기판이고 옵션을 넣은 건데 10.25인치인가? 되게 한 줄로 이어진 듯한 느낌? 하지만 저 왼쪽은 완전 멍텅구리로 해놨고. 멍텅구리. 저 왼쪽. 뭐지?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 동전이라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어제 정통이 있어. 아니 뭐 시계야 뭐야? 시계도 아니고. 하지만 이거 이렇게 이어놓은 거는 요즘 좀 대세잖아 사실은. 근데 요거는 되게 이쁩니다. 송풍구 느낌. 난 요것도 마음에 들어 요즘에. 근데 요거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요즘에 거치형 그립 있잖아 핸드폰. 그립이 여기 잘 안 들어가더라고. 네. 그래서 이런 녀석들은 요런데 거치하는 걸로 해야 돼. 요런 게 좀 아쉽고. 자, 이제 가장 대망의 하이라이트. 자, 이제 요 손잡이에 대해서 말이 되게 많잖아. 솔직히 내 힘이 세잖아. 뽑힐 것 같다고? 봐봐, 진짜 쭉쭉 소리가 나. 나 진짜 힘 주면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 그러면 이거 분리되는 거 아니야? 나 같은 좀 힘 센 동승자가 무서워가지고 이걸 딱 잡고 와! 이렇게 했어. 그냥 뽑히는 거 아니야? 동승석 같은 경우는 진짜 어디 독방에 갇혀있는 것 같아. 약간 운전석만을 위한 차 같아. 진짜 레이싱카 느낌도 좀 주려고 했던 것 같고. 밑등급 차라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남자의 사이드 브레이크 여기 들어가 있고요. 이제 윗등급으로 올라가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피버튼 그런 게 따로 있고 컵홀더가 되게 깊게 잘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이중으로 되게 할 수가 있었어요. 뽑아서 반대로 넣으면은 높이가 높아져. 근데 얘는 그게 빠져있네. 완전 센 컵홀더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컵 하나 높은 거 꽂아놔도 절대 쏟지 않지.
네, 말씀하세요. 자기 이거 명령 자기가 한번 해봐. 아, 여자끼리 한번 해봐. 여자끼리 대화 좀 나눠봐. 나는 이런 거 창문 열어줘. 서울특별시 내에서 갑자기 서울특별시가 나와. 다시 창문 열으라고. 내게의 검색 결과가 창문 열자고도 아, 내가 발음이 안 좋아. 다른 뭐가 해봐. 요즘 이거 지원되는 거 뭐가 있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여기 근처에 백화점을 찾아주세요. 갑자기 백화점을 내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안 되겠다. 안 되겠네. 자, 이제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현대 기아가 다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와, 아반떼급에서 이런 큰 화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삼각대는 진짜 쥐꼬리만 했잖아요, 화면이. 그리고 각종 이제 기능들이랑 카플레이도 된다. 이런 거 되게 좋다. 블루링크부터 자연의 소리 눌러봐. 자연의 소리? 굳이 듣고 싶니? 어. 넘치는 수로 막 잔잔한 파도. 어머 뭐야, 영혼 하나도 없이 이런 게 왜 있어. 이거, 자연의 소리 듣고 싶나 보지. 아, 카페이 여기서 결제를 하는 거야. 이 차가 신용카드가 되는 거지. 그리고 발레 모드. 이게 아마 발레 주차 맡겼을 때 아마 내가 이제 멀리 갈 때 있잖아. 아마 내 차를 어떻게 주차하고 어떤지 이런 거 확인을 다 할 수 있는 기능이야. 카메라로 이런 기능까지 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도 한번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주행 정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얘는 맨 밑에 옵션부터 따로 옵션을 넣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다 있고요. 와, 나침반 좋다. 굳이 나침반. 이게 마일드 모드였다가 노말, 에코, 스포츠. 아, 요즘 그래픽들이 좀 밑에 급 차들도 이게 막 화려하다. 저는 그 지붕을 좀 낮춰놨잖아, 이 차가. 그래서 여기 공간이 좀 없을 줄 알았거든? 오, 이거 되게 여유있네, 생각보다. 저번에 삼각대보다 넓어요. 더 공간을 넓게 뽑았나봐요. 하지만 실망스러운 건 아까 얘기했지만 뒷좌석 암레스트가 없어. 팔걸이가 없어요. 이거 있어야 진짜 편한데. 이 녀석도 뒷좌석 사람들 커피 먹고 싶으면 계속 들고 가시거나 문짝에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뒷공간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뒷공간? 와, 나는 삼각대 있잖아. 풀옵션보다 이거 깡통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야, 디자인을 이렇게 지금 잘 뽑는다. 이게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무조건 호예요, 호. 이쁩니다, 생각보다. 아까 그 의자 어떻게 내렸어? 알려줘? 펌프질 알지? 아, 요거? 어. 어, 내려간다. 어, 됐다. 내려간다. 아, 이렇게? 어. 아우. 좀 힘들다, 그거, 그치? 어. 이제 아반떼를 지금 계속 타고 있는데, 난 여태껏 탔던 급에서 제일 편안한데? 역시 세단이라 그런가 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싫어하는 게 하나 나왔어. 문 내릴 때는 공짜야. 문 올릴 땐 유료야. 유료. 계속 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녀석은 무단변속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CVT. 무단변속? 무단변속. 그러니까 단수가 없다는 뜻이야. 예를 들면은, 우리 운전할 때, 윙, 2단, 윙, 3단, 윙, 뭐 이런 거 봤지, 이런 거 들어봤지. 막 오락실에서 차 게임 해봤자 옛날에. 자, CVT는 그런 자동변속이 없고, 윙, 이러다 차 터지는 거 아니냐? 뭐 어려운 말 할 거야? 어려운 말 한 번씩 해보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른 얘기해줘. 우리 구독자들 안 보겠지? 연비 향상에 좋지. 차에 넣었을 때 되게 좋은 점이 많대요. 근데 바닥이 달구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아. 그치? 이 느낌이 바로 올라가지. 그냥 내가 어떤 도로를 달리고 있구나가 바로 느낌이 올라와. 근데 요 정도에서도 이런데 이거보다 안 좋은 데면은 좀 거의 여기서 팝콘 튀겨먹어야지. 안에서 팝콘 튀겨먹어야지. 우리가 여태가 탔던 차 중에 최고의 달구지가 뭐였어요? 빈토요 미니. 역대 최악 아니었어, 그 차? 나 그때 진짜 기대했는데 실망이 너무 컸지. 리어카이다나 엔진다라는 줄 알았잖아. 리어카이다가. 맞아. 야, 아반떼 더 저렴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차보다 좋다. 내가 왜 이렇게 아반떼를 빠는지 알아? 몰라. 초대 좀 되게. 초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 관계자 여러분들. 저는 아반떼 많이 빨았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3마력의 스포츠 모드. 잘 나가지 않아? 배기음도 좀 있고? 배기음이 있어. 이 정도로 잘 나가준다고, 스포츠 모드가? 그리고 배기음이 이 정도로 올라가. 방금 6000rpm까지 좀 써봤는데요. 그래도 이 녀석에 가다가 6까지 갔다가 이렇게 되네. 원래는 이제 안 돼야 되는 엔진인데 이 녀석은 좀 그렇게 피가 끓게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따가 연비 측정도 해봐야 되는데 연비는 지금 폭망 중입니다. 연비 측정은 강남에서 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우리 금요일 밤 6시 강남 퇴근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자꾸 이게 왜 편하지? 막 이렇게 했거든? 편할 리가 없는 차인데? 5시리즈보다 왜 운전이 더 편할까? 자기야, 이걸로 바꾸자. 그때 이제 당장 팔아버리자. G80 팔아버리자. 근데 이제 큰일이 난 게 하나가 있어. 다른 리뷰 같은 거 보면 연비 다 10몇씩 나오던데 우리 지금 5.8이야. 반토막이야? 어떡해 이거. 10 이상 나오는 거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지금 강남에 막히는 도로를 그러니까 막 스포츠 모드도 좀 주행을 해보고
지금 너무 막혀요 차가. 여기를 달려보니까 계속 5km대, 6km대밖에 안 나오네. 아 이러면은 이거 정확한 리뷰가 안 되는데, 언제나 제가 얘기하지만 테헤란로 아니면 강남 이런 데서는 차 리뷰를 하지 맙시다. 자 이제 제가 오늘 아반떼를 한번 다 타보고 자 이제 느껴봤는데, 아 이 차 잘 나가기도 하고 마력 123마력에 저 아저씨 네. 거기 가만히 서서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아 일단 뭔가 그것이 알고 딱 컨셉으로 해보려고 그랬지 딸께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컨셉으로 한번 해보려고 아니야. 그랬지 너무 요즘 다 똑같잖아. 어쨌든 123마력에 15토크 근데 거기에 비해 차도 좀 잘 나가 경쾌하게. 요즘에는 아반떼의 경쟁차로 가면은 소형 SUV가 돼버렸어. K3도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XM3나 스토닉, 티볼리 나는 아직 안 해봤지만 트레일블레이저 이런 차들의 쟁쟁한 소형 SUV들이 있어. 근데 아반떼까지 한다면은 여자 눈에서 뭘 고를 것 같아? 저 무조건 아반떼. 이유는? 일단 디자인이 예뻐. 디자인이? 어. 아, 역시 자기는 디자인만 보는구만. 승차감은 뭐 다 비슷할 것 같고. 근데 여태껏 나 탔던 승차감 중에는 얘가 제일 나. 그럼 더더욱 얘지. 디자인도 좀 요번에 마음을 꽉 잡고 나온 것 같고요. 좀 나이 드신 분들보다는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고요. 아반떼 N이 나온다면은 진짜 사람들이 좀 열광하지 않을까. 스포츠성과 디자인과 가격 대비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막 튜닝 막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 이제. 여러분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린카밖에 못 구해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좀 높은 등급 차가 딱 나와준다면은 협찬이 된다면은 그 차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하지만 이렇게 모던 등급만 구입해가지고 옵션 적당히 넣어서 한 2000, 2000 초반으로 만들면은 진짜 가성비 짱일 것 같아요. 아 오늘 굉장히 즐겁고 이 녀석들 이 현대마크 크게 만든 거 보세요. 자부심 대박입니다. 이상 잿벌이었습니다. 아니 나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 별로야. 이렇게 이런 거 어때? 아 별로. 어? 이런 거 이렇게 그런데 말입니다. 아반떼는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